쓰기 진짜 편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매달아 놓고 쓰시면 물기도 안 닿고 쓰기가 되게 물 봉봉보다 거품이 더 풍성해요. 그래서 소리 들리실까요? 이렇게 뽀득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정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침은 아니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뛰다가 이제 점심을 먹었더니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한잔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별로 저희는 커피를 먹어요. 한 잔을 이렇게 내리면 제가 양이 작은 건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도 이한 잔을 다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랑 이 몸에는 뭐 마시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커피를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커피잖아요. 이렇게 날구질 때는 꾸물꾸물하면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집에서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또 은은한 향기가 나를 유혹시키고 또 쌉싸름한 맛이 또 나를 유혹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잔을 내리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는 절반 정도를 먹고 절반은 또안 먹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진짜 몇년 만에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우리 주방에서 쓰는 설거지 비누를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설거지 비누를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즘 저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름진 거 빼고 나머지 진짜 이런 컵이라든지 밥 먹은 식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깨끗하게 닦이기 때문에 정말 잘 쓰거든요. 설거지 비누가 좋은 점은 뭘까? 일단 식물성 유래 성분이에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없어. 그리고 무첨가예요. 방부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릇이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이제 잔여물이 남지 않아요. 그릇에서 유독 가끔 냄새가 나서 격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우 이거 입에 들어가는 건데 퐁퐁 냄새 난다. 이래갖고 다시 닦아갖고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액체가 아니고 이제 비누로 쓰기 때문에 이게 또 물절하기 끝나. 그냥 금방 닦이고 잔여물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닦이는데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또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제에 손에 닿으면 진짜 무서워서 사계절 저는 장갑을 써요. 저렇게 항상. 근데 장갑을 쓰는 이유는 뭐 손을 갖다가 뭐, 닿는 게 싫어서 이게 아니고 손바닥이 다 벗어져요. 저는. 저 세제가 닿으면 손바닥이 다 벗어져. 그래서 세제를 쓰면서 장갑을 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근데 저 같은 사람 꼭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한테 정말 설거지 비누 추천드리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먹는 재료를 가지고 커피 설거지 비누를 만들 거예요. 집에 다 우리가 먹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설거지 비누를 만드는데 한번이 비누에 빠졌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커피 향이 솔솔 나는 설거지 비누를 만들 거예요. 이 정도라면 우리 비누 만들어서 쓰는 거 정말 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만드는 재료도 너무나 우리 다 먹는 거. 만드는 거 재밌고 쉽고.
그리고 특별히 큰돈 들이지 않고 설거지비누 만들어서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생각하고 물절약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분들이랑 나눴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저는 진짜 이 설거지비누를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쓰다 보니까 막 다른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모네, 삼촌네, 또 시댁에, 이모님 댁에, 우리 어머니 댁에, 시댁에, 동생네 집에 막다 만들어가지고 막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뿜뿜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은 즐겁게 하진이 커피 먹다가 남는 요걸 가지고, 설거지 비누를 만들 건데, 이렇게 요게 이제 제가 원두 갈고 이제 원두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리세요. 햇볕에 이거를 말리세요. 말린 다음에 믹서기에다 한 줌만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갈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이 많이 안 들어가고 딱 요렇게 두 스푼이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갈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나 진짜 귀찮다. 이거 안 먹는다. 나는 그냥 인스턴트 먹는다. 그러신 분들은 또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또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카누나 뭐 맥심이나 우리 알커피 그냥 따끈한 물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타먹는 알커피 있잖아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개, 요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마실 때 위로가 돼. 근데 비누만 들으면 더큰 위로가 돼. 왜냐? 돈도 아끼고 너무나 또 비누가 쓰고 나서도 손도 거칠게 안 해. 손이 거칠지를 않아서 좋아. 영상 비누 만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설거지 비누 만들 때 비누 베이스, 요게 하나가 1kg거든요. 요거 1kg짜리 하나 잘라주세요. 깍둑썰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탕할 수 있는 곳에 담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불 옆에 갖다 놓으시고요. 들어가는 재료를 계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울을 준비해 주시고요. 0에 맞추신 다음에 드시던 커피를 20g 넣어주세요. 20g 조금 넘어도 되고요. 20g 넣어주시고. 여기에 커피 찌꺼기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맥주 효모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다 5g 넣어줍니다. 소다 5g.
설탕 5g, 설탕 5g 넣어주시면 돼요. 오일을 넣어주는데 저는 올리브유를 넣어줄게요. 올리브유 18g에서 20g 넣어주세요.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세요. 이거 이제 부글부글해요. 이렇게 보시면 부글부글하거든요. 여기다가 덜어서 일단 저어줍니다. 부글부글 하잖아요. 잘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 베이스 녹이러 가볼게요. 뭐 이제 하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온도는 이제 약불에 놓고 녹여보도록 할게요. 바닥만 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을 약하게 놓고 자리 이탈하시면 안 되고 바닥만 타지 않게 꾹꾹 그냥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닥 들뜨지 않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인덕션 지금 5에다 놓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제 다 녹았어요. 한 소금 저으면서 식혀주세요. 끈 길이는 그냥 비누가 쓰면 쓸수록 끈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한 요 정도? 한 반 접어서 한 20cm?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이제 한 소금 식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섞어놓은 재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주세요. 소다가 들어가서 위에 거품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주세요.
20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식거든요. 식으면 이제 종이컵에 부어보도록 할게요. 식었어요. 이제 종이컵에 부어볼게요. 굳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렇게 스트롱이 있었잖아요. 스트롱을 절반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제 어느 정도 위에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굳으면 정 가운데를 요거로 꽂아주세요. 꾹 눌러서 꾹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살짝 덜 굳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덜 굳었을 때 하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가운데를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굳혀줍니다. 2시간 정도 돼서 다 굳었어요. 그러면 얘를 빼주세요. 쭉 잡아당기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다 빼줍니다. 가위로 종이컵을 살짝 따주세요. 그래서 얘를 까줘요. 그러면 설거지 비누가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 뒤에도 끝에가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같은 방법으로 다 벗겨줄게요. 잘라놓은 끈을 이용해서 끈을 달아주세요. 바늘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시면 이렇게 설거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작업을 다 해볼게요.
다 됐습니다. 어머, 뽀득뽀득뽀득뽀득.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놓고 쓰시면 되고요. 우리 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설거지가 또 어떻게 되는지 설거지를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보다 거품이 더 풍성해요. 소리 들리실까요? 이렇게 뽀득뽀득합니다. 비누가 좋은 점은 헹굼이 빨라서 물 절약도 되고, 그리고 이 수세미에 확실히 거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수세미를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몇 번만 쫙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세미가.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수세미는 세균 때문에 여기다 해서 집게를 이용해서 딱 걸어주시면 물 빠져서 쓸때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